만나면 좋은 친구 MBC. Hear me, I don't make me strong. 조업을 마친 배가 한림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 잡은 생선들은 바로 업판장으로 이동해 값이 매겨지는데요. 바다에서 고생한 만큼 뭇에서 제값을 받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눈치 싸움이 오가는 업판장.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생선의 싱싱함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작업을 하고 원래 그날 푸게 되면 다음날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은 판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 빈장한 다음에 일요일날 저녁에 입판을 오늘 한 거고요. 이제 내일 아침에 저거는 경매될 예정입니다. 예, 물건은. 상자에 얼음과 삼치를 일일이 균형 있게 넣어 보관하는데요. 이처럼 주말에는 더 품을 들여 생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가면은 어쨌든 간에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습니다. 이게 뭐 바다 나간다 그래서 맨날 뭐 만선하거나 뭐 큰 돈에 대한 값어치만큼 고기를 잡아오는 건 아닌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바다에서 큰 어획량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잡아서 들어오는 날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날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바다를 나가는 겁니다. 37살 수환 씨의 바다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조업이 없는 날 청년어부 수환 씨의 하루는 어떨까요? 바닷가 마을 한림에서 나고 자란 수환 씨. 바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만큼 그가 꾸준히 해왔던 일이 있는데요. 장비와 복장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특수구조대 그 활동하고 계시는 여기 임원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모인 거는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 정화 활동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또 오늘 이런 행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제주도의 그 해양 폐기물이 이제 전국 1위인데 정말 죽어도 죽어도 끝이 없습니다. 수중 정화 활동은 물론 해양 사고 예방과 대처에 투입되는 특수 구조대. 바다 보호와 안전에 대한 사명감이 대단하죠. 일로 가고 한쪽으로 다이빙 한번 합시다. 파이팅. 오늘은 어부가 아닌 특수 구조대로 바다에 뛰어드는 수환 씨. 매번 감회가 남다릅니다. 신비로운 비추색으로 빛나는 제주의 바다.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특수구조대의 활동은 물속에서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합니다. 반갑지 않은 반전이 마주하는 바닷속. 상상도 못할 양의 각종 쓰레기들 때문인데요. 조업이 바쁜 와중에도 어부 수환 씨가 특수구조대 활동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같이 투기되고 방치되는 수중 쓰레기들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쌓여가는 수중 쓰레기들로 인한 해양 오염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지만 다들 휴일을 반납하며 임하는 수중 정화활동. 오늘 수거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 역시 가시질 않습니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 깨끗한데 나 하나쯤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이 보통 투척이 되는 거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다를 즐기시는 건 좋은데 이제 즐기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예, 쓰레기도 같이 깨끗하게 이제 챙겨 갖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세요? 여기다 다 넣어서 올려버릴까? 그냥 가요. 이거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나갈 때 들고 나갈 테니까. 여기 놔두고 쓸데없는 놔두고 이 쓰레기만. 예. 이건 이거는 지금. 이따가 조심하네. 알겠습니다. 예. 아,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오늘 작업 안 나가니까 좀 와갖고 조금 뭐 태우 좀 보고 좀 단둘이 좀 해달라고 해갖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운영 중인 태우에 들른 수환 씨. 범장에 작은 물고기들을 풀어넣어 누구나 쉽게 체험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혹여나 어머니가 힘에 부치는 일로 무리를 할까봐 틈틈이와 태우를 점검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자 하는 아들. 어머니의 걱정을 알기에 그 마음은 더 깊어지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더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비록 작은 배를 하고 있고 이제 또 꿈이 좀 더 큰 배를 이제 또 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또 있고 이제 더 큰 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걱정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된 바다 일 대신 좀 더 편한 일을 하길 바랐지만 결국 어부의 길을 택한 아들. 염려를 믿음으로 바꾼 아들이 이제는 그저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글쎄 고생이 뻔할 것 같아서 처음에 좀 말리기도 했어요. 바다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아빠도 늘 그런 어업 쪽에 계시고 하니까 나는 그게 참 좋지 않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직장도 없으면 장가 못 갈까 봐 노심초사해서 장가를 가면은 그만둬라 그랬지. 내가 직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장가 가고 사고 배 사고 그만두고 해준 거지. 바다에 나가면 늘 걱정이지. 배가 나갔다고 하면 항상 그걸 보고 있지. 아빠는 어디에 있나 애가 어디에 있나 뭐.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참 고맙고 자기 가정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전에 운동만 했거든요. 운동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막 모를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자기가 일을 이렇게 하니까 잘하고 바다에서 하는 일이 힘들지만은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하면 되고 끝까지 가정 잘 다스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부로 정착해 살아가는 수환 씨.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어부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제 제가 언제까지 이제 바다에서 종사하고 바다와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에만큼은 큰 부상 없이 사고 없이 바다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춘의 에너지와 다부진 철학으로 힘찬 어부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꿈 많은 청년 어부 김수환 씨. 그의 필기와 열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반려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이고 가족이고 동료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외롭거나 쓸쓸할 때 우리의 정신적인 고독함을 달래줄 수도 있고 편안함, 그다음에 행복감, 정신적인 안정감 이런 반려동물로부터 같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노래로 알아봅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주디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반려견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분인데요. 이태원 훈련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전 애견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성정부대 애완동물관리학과 훈련 담당하고 있는 이태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태원 훈련사님께서는 혹시 사시는 곳이 이태원 쪽이거나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이태원 살인사건 뭐 기타 이태원에 관련된 그런 이태원 프리덤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제 이름 기억을 좀 잘합니다. 우리 훈련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대통령이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훈련사로 활동하신 지 올해로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8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38년째 되네요. 90년도에 여기 내려왔을 때 애견 훈련소가 없었어요. 여기서 아 여기 훈련소 하면 잘 되겠구나 어떤 그런 좀 얄팍한 생각이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TV에서 많이 알려진 또 대통령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강영욱 훈련사.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2000년도 그때는 같이 이렇게 훈련도 하고 했었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연예인급 거의 뭐 이렇게. 세계 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국제심사위원을 맡고 계세요. 제가 인명구조견협회 국제심사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세계에서는 한 20분 정도가 계십니다.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견의 최고 레벨 단계 5마리 5두 이상을 합격시킨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인명구조견들이 어떤 냄새든 귀신처럼 알아내는 후각을 가졌고 또 소머즈 부럽지 않은 그 두 귀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가 구조대원 30명 이상이 하는 그런 능력을 거뜬히 해낸다고요. 높은 단계의 어떤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조견들이 투입이 돼서 사람이 이제 매몰된 장소를 이제 지져서 알려주는 거죠. 예민한 후각으로. 반려견을 훈련시킬 때 훈련사님께서 자주 듣는 노래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먼지가 되어라는 곡입니다. 고 김광석님의 먼지가 되어. 작은 것은 모두 모두와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반려견과 함께 집중해서 훈련하다 보면 이제 기분도 상쾌해지고 훈련하고 나서의 정신적인 어떤 상쾌함, 기분 그와 노래가 이제 이렇게 많이 매칭이 돼서 다른 노래보다 유독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합니다. 야외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먼지도 많이 날려요. 그래서 먼지가 돼요. 정말 금쪽 같은 내 반려견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에 뭘 그렇게 놀래. 나도 내가 진짜 2017년도에 네덜란드 세계인명구조견 대회가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4등을 했거든요. 훈련할 시간이 되었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운동장에 물이 15cm 정도 이렇게 빡 찼어요. 그래도 4등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훈련을 하거나 대회를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놀래지 말라고. 뭘 그런 것 같고 놀래. 뭘 그렇게 놀래. 당연한 건 가지고. 훈련사님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반려견의 문제 행동 가운데 베스트 3 행동을 꼽으신다면 어떨까요? 대표적인 게 짖음 행동,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행동, 다른 개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이게 가장 많이 지금 그 질문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훈련하시면서 개가 사람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가 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눈물 따라 울고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고
같아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그 거칠게 대하지 말아라. 다른 개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산책할 때 뭐 좀 주워 먹지 말아라. 평소에 쌓인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려견들이 사람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오해도 또 편견도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개에 관한 오해와 진실. 반려견을 키우면 장수한다라는 또 말이 있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하게 되면 일단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산책도 해야 되고 뭔가 반려견에서 일도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3대 말썽견과 함께도 장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바빠지는 거죠. 아, 이거 강아지에게 사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뭐 해달라는 걸 못 해줄 때도 있고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삐지더라고요. 그렇죠.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진심으로 미안해 또는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간식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럼 좀 풀어지지 않겠어요? 아빠는 나를 너무나 몰라. 아빠는 나를 잘 몰라. 훈련사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 또는 가장 힘든 순간 어떤 때일까요? 2년 전에 그 대구에서 70대 그 할아버지를 실종된 지 나흘 만에 구조기에 출동해서 찾았는데 그때 찾았던 개가 제가 양성해서 보냈던 개가 저였습니다.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는 이제 이별하는 거죠. 뭐. 그죠? 어차피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훈련사님의 활동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제대회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계속 들어가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 회장님은 부추 같은 사람 같아요. 이 약간 부추가 어디서든 잘 자르잖아요. 서 회장님 어디 가서든 적응 잘 하실 것 같아요. 유 회장님 약간 그 청양고추. 아, 청양고추요. 매력이 있잖아요. 봄이 왔어요. 와, 벌써 지금 따뜻합니다. 와, 이 앙상했던 가지들에 이 꽃들 봐요. 꽃이 쫙 피는 것들이 진짜 봄입니다. 와, 날씨 너무 좋아요. 빨리 안 올라! 자식 또 왜 빨리 왔대? 아이고,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야, 뭐가 일찍이고? 네가 늦은 기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예.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10년째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부 서 회장입니다. 이야, 청년 농부. 아니, 요새 이 봄이니까 네. 제가 너무 설레갖고 어디 네. 놀러 가고 싶습니다. 네? 아직 농부가 아니네. 아, 농부한테 봄은 네. 일의 시작이요. 아, 일의 시작. 그러면 오늘 할 일이 뭔가요? 오늘, 네. 오늘 제일 처음 하는 게 바로 완두콩을 심어야 돼요. 완두콩을 심는다고요? 네. 완두콩하고 감자. 아, 두 가지. 그러면 일단 완두콩부터 심을 건데 네.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일단 모든 거는 네. 밭을 만들어야 돼. 밭을 만들어야 돼? 응, 오늘 밭갈이 먼저 시작합시다. 이제 네. 파종을 해야 됩니다. 파종이 뭐죠? 파종이다. 이 종자를. 종자를. 파. 아, 종자를. 파.
파악 뿌리 때. 경전의 뿌리 때는 파악. 씨뿌리기라고 하죠. 씨뿌리기. 씨앗 좀 보여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완전 콩은 초록색 아닙니까? 그렇죠. 왜 빨간색인가요? 이게 뭐냐면 소독을 해서 나와요. 대부분의 종자는 소독을 해야 이 땅수에 들어갔을 때 기타 어떤 벌레들이 먹지를 않아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완두콩을 뿌리는데 333 법칙이 있더라고요. 333? 세 개의 씨앗에 세 배의 깊이로 30cm 간격으로 뿌린다. 맞나요? 아니 옛날 말이에요. 아 옛날 말이라고? 옛날에 종자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세 개씩 뿌렸는데. 네. 요새는 뭐 하나만 뿌리면 돼요. 하나만 뿌리면 됩니까? 요새요. 133? 133! 우리 이제 바뀐 데가 됐다. 시대에 맞춰 133이잖아요. 133. 한 개의 씨앗을 3배 깊이로 30cm. 133. 자가 없잖아요. 자가 없죠. 근데 팁을 드리자면 이 홈이 하나가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자가 필요 없어요. 30cm. 30cm. 오. 그리고 씨앗을 한 개. 떡떡떡떡떡 끝인가요? 쉽죠? 정말 파종이네요. 눈키워보자. 대충 해놓고. 아니 선생님 우리 이거 지지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완두콩이 넝쿨 식물이잖아요. 타고 올라갈 게 필요해요. 완두콩 넝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 엄청 잘 올라가죠. 넓게 해줘야 돼. 쓰는 이유가 이제 높으니까. 만약에 완두콩이 땅을 기잖아요. 네. 땅이랑 부딪히잖아요. 썩어버려. 오케이. 저희 다시 그 물도 다 줬는데 얘들을 이제 언제 볼 수 있나요? 얘들은 이제부터 생명활동 시작했기 때문에 10일 뒤에 새싹을 보여줄 거고 새싹이 딱 자라고 한 달 뒤 정도 되잖아요? 그 무릎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때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맺는 게 바로 그게 완두콩 꼬투리고 잡히죠. 아니 완두콩이 또 꽃도 펴요? 당연하죠. 완두콩 꽃 색깔 무슨 색인지 알아요? 완두콩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참나 이. 아니에요? 하얀색이에요. 완두콩이 또 흰색 꽃이구나. 흰색 하얀색 이쁜 꽃이 펴요. 아니 그러면 여기 꽃도 피면 벌들도 오겠네요. 이거 꽃 필 때 되면 온 산에 벌입니다. 여기 아카시도 있고 그래요. 아니 제가 뉴스로 보니까 요새 벌이 없다고 하던데요. 요새 큰일이죠. 요 한 3년 전부터인가 이 벌들도 그렇고 이 양봉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 있겠습니까? 기후변화죠. 기후변화? 이게 벌들이 겨울에 좀 따뜻했다가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못 돌아서 다 죽는 거예요. 기후변화예요. 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 왜요? 이게 왜냐면 이게 벌들이 나름 수정을 해줘서 열매가 나오는 거고 그 열매를 먹고 동물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자라고 이 생태계가 균형이 잡히는데 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엄청 환경 아닙니까? 환경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희 점심도 먹었는데 또 감자는 뭐 요리해 먹나요? 뭘 자꾸 먹어요.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오늘 작업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완두콩. 두 번째 감자예요. 감자 심기 전에 감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완두콩은 씨앗으로 심었죠. 감자는 씨감자로 심는다. 씨감자로 심는다. 저는 매년 씨감자를 새로 사거든요. 씨감자 사는 이유는 뭐냐면 씨감자에 눈이 많이 달렸어요. 이게 바로 싹이 올라오는 감자의 눈인데 요 눈이 중요합니다. 큰 거와 작은 감자가 있는데 눈을 두 개에서 세 개 남겨두고 많게는 4개까지 남겨두고 잘라주면 돼. 보통 이제 씨감자는 눈이 한 군데 몰려 있는데 뭐 거기서 한번 자르고 자 크죠? 이것만 해도 지금 요거 하나잖아요. 맞네. 맞죠? 여기서 눈 보고 보통 반쯤 자르면 한 번 더 자르면 이게 하나 큰 거 작은 거는 보통 여기서 대충 이렇게 되죠. 아니 뭐 자르고 나면 여기 물기도 많고 뭐 상처가 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바로 심어도? 바로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약품 처리하고 바로 심어도 되고요. 아니면 재료를 묻혀서 심어도 되고.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네. 좀 자연스럽게 아물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심어도 돼요. 네. 구매하는 순간 네. 딜레이가 됩니다. 자. 짜야. 아, 상처를 주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지. 그래서 신장 자원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뉴스를 봤거든요. 네. 전 세계 미래 29%를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책임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얼마만큼 아닙니까? 그 지금 전쟁하니까 밀을 못 뿌리니까 네. 지금 밀값이 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밀값이 오르다 보면 네. 밀 들어간 이 요리가 많잖아요. 많죠. 빵, 면, 뭐 또 뭐 수제비. 아~ 다 오른다 이거. 그럼. 못 먹는다 이제. 아니 밀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비료값, 그 기타 원자재 값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쭉쭉쭉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빨리 전쟁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게. 아, 알겠어. 자르죠, 자르죠. 그럴수록 에. 우리가 에. 감자를 하나 더 심어야 된다. 아, 빨리 심자. 잘래. 야, 이 밥 봐봐요. 반듯하죠? 아주 멋집니다. 네. 네. 이제 밥 만들었으니까 네. 이 위에 감자를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네. 심나요? 우리 아까 완두콩은 어떻게 심었죠? 133. 기억나네요. 요거 3배 깊이. 요거 3개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딱 파가 네. 넣으면 됩니다. 희대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걸 자르면 위로 해야 되나 밑으로 해야 되냐. 어떤 분도 옆으로 해야 되나 해야 된다는 분도 있죠.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크게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 네,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파요. 네. 자, 팠죠? 네. 그럼 주먹 하나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딱 됐죠? 네. 감자를 여줍니다. 네. 오, 끝! 쉽죠? 끝이에요. 드디어 올해 우리 밭에 첫 작물이 탁 들어가가지고 뭐 마음에 이제 뭔가 좀 뿌듯하네. 이 첫 시작 아닙니까? 첫 시작. 이 우리의 첫 시작처럼 네. 전 세계 농부들이 뿌린 씨앗들이 잘 거둬져서 전 세계 식량난이 잘 극복되면 좋겠습니다. 이야, 포부가 크네. 모든 땅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네. 피스!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왕호전축국전. 오늘 첫 곡을요. 이슬에 젖는 넓은 초원에 샛별 바라보며 피어나는 이름 모를 것이니 새파란 잔디 위에 아침 햇살 눈부실 때 하늘 멀리 흘러가는 흰 구름에 젊은 꿈 실어보네. 조화는 푸르고 마음도 푸르니 가슴속에 메아리 흘러서 끝없이 달려가는 젊은 조화는 나의 마음. 이슬에 젖는 넓은 초원에 샛별 바라보며 피어나는 이름 모를 것이니 새파란 잔디 위에 아침 햇살
제철 문금 실어보네 조화는 푸르고 마음도 푸르니 가슴 속에 메아리 흘러서 끝없이 달려가는 젊은 조화는 나의 마음 네, 어떻습니까? 숨은 명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저도 과거에 이 곡이 뜰 때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곡을 뭐 다 기억할 정도로인데 정말로 잘생겼어요. 내 얼굴은 좀 가려야겠다. 이게 내가 여기 비교하면 안 되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50여 년 전의 모습입니다. 네. 젊은 말로 만찢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화를 만화에서 찍고 나온 것 같은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와 정말 잘생긴 것 같은데요. 네. 잘생겼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저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인데도 아주 뭐 그 저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호남 사투리를 쓰는데 너무 뭐 거시기 모시기 하고 뭐 하는데 너무 웃겨요. 에, 남주신 노래가 아니고 말이죠. 네. 무조건 노래가 아닌 다른 특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뭘 해야 좋을까요? 기차를 타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서울역을 출발하면 천안에 딱 도착하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천안의 명물 호도과자. 목포를 딱 도착하면요. 제일 유명한 노래가 있죠. 서공의 빛노래 아따 성님 참말로 성님 나쁘닥 번지다 설치 오랜매이요 부산에 자야 누가 아버지 왔디 아주 소탈하고 근데 지금도 그 성격이 변함이 없어요 역시 대중가요의 가수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50년을 넘기는 가수 생활에 그 변함없는 생명력을 지키는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성품이 좋고 남진 하면은 성이 남씨고 이름이 진이 아니고 김남진 씨예요. 김씨 빼고 남진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 남진 씨의 그 인기가 말이죠. 당시에는 그 오빠 부대라고 하는 뭐 지금도 많지만은 옛날에는 아마 60년대 후반에부터 70년대 초까지 아마 이게 오빠 부대 초창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경향 각지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서 또 남진 씨가 떴다 하면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계 오빠 부대의 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또 남진 씨가 1969년도에 해병대 입대를 했어요. 그 베트남 월남 파병이 됐습니다. 전투병은 아니지만은 전투병과 똑같은 위치에서 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문 공연을 했던 아주 씩씩한 사나이죠. 특히 장법이 말이죠. 유명한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락큰롤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 장법을 이렇게 선호해가지고 무대 매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기가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창사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지무시지만 반딧불 쳐가짓던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나도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어른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65년에 첫 음반을 냈습니다. 근데 빛을 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음반을 발표했는데 이를테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 제목이 좀 퇴폐적이다 해가지고 방송 금지곡이 됐는데요. 퇴폐의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우습습니다. 연애 영번지입니다. 아 연애 영번지가 뭐가 그렇게 퇴폐적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걸 트집 잡아서 노래가 많이 금지돼서 가수들이 참 애를 먹기도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건 없죠. 두 번째 곡이 이제 이렇게 금지당하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울려고 내가 왔나. 상당히 히트를 했죠.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다음에 1967년에 본격적으로 남진의 최고의 히트곡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여러분 아시죠? 저 바다가 없었다면 지느라는 이별만 없었을 것을. 참 좋은 노래인데 이 곡이 남진으로 하여금 대형 가수로 발돋움하는 우뚝서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가슴 아프게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남진의 뭐 빈잔이라든지 뭐 님과 함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죠. 님과 함께. 그 당시에는 정말로 어린 아이들도 부모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은 자 퍼런 차원 이게 했어요. 아주 공절의 히트를 했는데 이에 못지않게 소위 말해서 부산 사나이 나훈아 씨도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분의 그 고향도 다르죠. 호남과 부산 경상도하고 다르고 성품도 남진 씨가 좀 호탕하고 무대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대 매너를 하고 아주 폭발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반면에 나훈아 씨는 덥수룩하게 그 좀 과묵하고 노래로서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분의 팬들이 확실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팬들이 달랐어요. 이를테면은 50-50, 50대 50의 한쪽이 기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팽팽했는데 양대 산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가요 붐이 일어나고 팬들은 뭐 하고 심지어 뭐 그래서 나훈아 씨가 한번 더 얼굴에 상처까지 입은 그런 무대에서도 고통도 겪었는데요. 그만큼 아주 그 굉장했습니다.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저는 남진이 잘생겼죠. 노래 실력은? 근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나훈아가 노래를 잘하죠. 만약에 콘서트가 같은 날 한날 1시에 다른 곳에서 열린다면 그렇게 하실까요? 야, 참 그 어려운 거.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남진 팬 근데 저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이름은 권자 진자고요. 거의 한 37, 8년?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남아있는 거는 부모님 댁에서 먹었던 거. 너무 그 손에 그 맛이 있어요. 좋은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해서 지금 10년 됐죠. 얘는 포화가 거의 간 발라둔 거고요. 얘는 양파를 얹어서 와인에 졸여서 얹어가지고 먹거든요. 피살라디라 다 그겁니다. 니스에 예, 전통 음식이고 얘는 까서 드시면 되고요. 같이 예, 드시면 되고 손은 여기다 드시고 또 이거 쓰셔도 되고요. 예. 그 친구 독일 친구 남해에 살거든요. 자기 고향이 독일 마인츠예요. 마인츠식으로 자기 고향식으로 만든 소시지. 그래서 이거 먼저 드시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제 원하시는 거 그냥 가져가셔서 드시면 돼요. 애프타이저로 해가지고 음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볍게 예. 고때고때 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 드리고
원래 펑스 음식은 찬 거 넣으면 더운 거, 더운 거 넣으면 찬 거 이런데 이거를 이슈 로겐나하고 샐러드 니스와저하고 요거는 차갑지만 이거는 따뜻한 거. 토마토 확시.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안에 담는다, 채운다는 뜻이고, 저는 이제 지금 토마토밖에 해드리지 않는데, 이제 가끔은 파프리카 안에 넣어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프랑스는 호박, 가지 다 넣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호박도 둥근 게 있어요. 예쁘게 잘라요. 그 다음에 가지도 좀 그렇게 생겼어요. 하기가 쉬워요. 이거 뚜껑 먹지 마. 뚜껑 위 부분이네. 이거 뭐예요? 파프리카예요? 토마토. 토마토 장인분 께서. 얘는 여기 알프스가 여기거든요. 알프스의 전통 음식인데 이제 가땡 또 비누아라 그러는데 밑에는 감자. 위에는 이제 그 그리에흐라는 치즈하고 에망따르하고 하여튼 평생 내내 항상 먹는 치즈인데 굉장히 질이 좋은 치즈입니다. 예. 그 구멍 이렇게 뽀금뽀금 뚫려 있는 거. 제리. 예? 제리. 똥과 제리. 예. 맞아요, 맞아요. 거기. 똥과 제리. 그대로. 그다음에 메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땡 도피누아. 가타투이하고 스테이크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끝을 맺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피트 퐁도 드브 드푸 두 당진 두트 캐스골 아주텔라 파긴 피트 귀흐드 트랑트 40세컨드 허미 흐주스카스글르 후 드빈 존 빨 아주 트빈 푸아라 소스 이제 응보양트 아주 La noix de muscade, salée et poirée. Voilà. Silver apples. 학생 음식 문화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는 값싸고 간단하게 빠르게. 플레 알라 크림. 오늘 하고 남은 이제 파프리카하고 그 비망이라 해야 되나 그걸 넣었는데 버섯을 넣는 사람이 있고 여기 리옹은 식자재가 풍부한 도시예요.
강이 두 개나 흐르고 도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잘 그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수화전은 참치를 넣어요. 샤뚜떡이라 해가지고 뭐 장본이나 하여튼 소세지 종류는 다 많아요. 삼겹살이 꼭 들어가야 돼요. 샐러드 미오네즈. 이제 와서 이제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있었지만 정신 없었죠 뭐. 아 이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제 이래 했는데 연세가 이제 8순이 넘고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비행기가 뭐 독일 가는 비행기도 아니고 아 이제는 못 오시죠 뭐. 그 할 때마다 이제 조금 그런 게 마음이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그냥 아, 지금도 이래 전화하면 아, 네가 옆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소리 하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뭐 그냥 부모와 이 가족 것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이분한테 너무나 받은 게 많아서 생각하면 늘 눈물 나죠. 완전히 나의 우상이고 음식이 그게 아니고 인생 전체에 있어서 철학적인 건 너무나 많은 거를 아, 저한테 주셨어요. My darling young one. 교육받았던 거, 얘기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음식하면서 손님들한테 저는 지금 전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이래왔다고 지금 보거든요. 바깥 세상이 아니면 자기가 짊어졌던 여러 가지 짐이 큰 거 다 두고 여기서는 방해받지 않고 힐링할 수 있고 또 서로 좋은 얘기들 나눠서 아 저는 그거로서 이제 부모님한테 받았던 거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아, 드렸다고 또 생각도 하고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 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막.